今天是什么日子啊？韩国，今天是什么日子啊？我那边不是奈，今天是什么日子啊？就5月8号，每年5月8号，什么节日？是什么节日？大家请回答，大家请回答，我再要用汉语回答。父母节，或者父母节，근데중국에도父母节있을까요？在中国也有这样的节日吗？중국에도父母节있을까？일단은오늘父母节는父母节예요。그래서원래이제오늘짤방을찾으려고父母节를검색하고있었어요。父母해가지고이렇게부모님이란뜻이고요。感恩父母，부모님에게감사를하려고感恩부모님에게감사에마지않다은혜에감격하다너무감격스럽게이제인사를드리려고感恩父母를검색하던와중에父母부모님이고요바이두를검색하는데너무너무신기한게있는거예요오늘 한국에 5월 8일 잖아요근데제가알기로중국의 어머니나 아버지 날은 우리나라하고 달랐던 걸로 이제 기억하고 있었거든 근데 바이두 이렇게 왜 이게 행사 같은 거 있는 날은 이게 그림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플래시가 바뀌는데 너무 어버이날을 겨냥한 이런 그림들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가 우산 씌워주고 있고 이게 바이두 오늘자예요 지금도 아마 바이두 넘어가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엄마가 책 읽어주는 이렇게 검색 장면이 메인 화면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가 한국 IP니까 한국 IP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나? 그거 딱 봤는데 공교롭게도 원래 중국은 5월 8일이 어버이날은 아니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중국도 마침 오늘이 무친지였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Mother's Day. 무친지에 우리는 부모지에인데 중국은 무친지에 모친절 엄마의 날이 있고요. 매년 5월의 第二个星期 요거 한번 해석해 보실 분 매년 5월의 第二个星期日 요까지 다시 한번 매년 5월의 第二个星期日 第二个星期日，그럼무슨뜻？매년둘째주星期日，면주일，그쵸？일요일이모친절인데오늘이마침매년5월의第二个星期日라가지고되게오랜만일거예요。한국이랑중국이랑모친제가겹친거죠。그래가지고이게겹쳐가지고원래는부모님의날로이제컨셉잡아가지고준비하려다가아중국도모친제라가지고모친관련된짤방이너무많으니까오늘은그냥컨텐츠제목을짤방주제를마마로한정해야겠다그래서오늘컨텐츠는요마마도아이아빠는다음에따로하기로하고아빠한테미안아빠는다음에따로 하기로아빠는다음에어쩐치아와쩐치아어쩐치아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딱 일요일 날 어버이날 된 날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마마도 아이 아빠 미안해 빠 맞대 붙이 아빠는 따로 나중에 편성하는 아빠는 어딜 가나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죄가 뭐가 돼요 저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제 엄마에 좀 집중하고 아빠 나중에 더 집중하려고 나중에 더 집중해가지고 아빠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더 소중하게 컨텐츠를 꾸며보려고 오늘은 마마에 대한 짤방만 좀 모아가지고 왔어요 마마도 아이 마마도 아이 마마도 아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마마도 아이 오늘은 뭐 오늘의 주제는 무엇? 오늘의 주제 한국어로 옮겨보세요 마마도 아이 용 한유이 좀 翻译一下吧 마마는 엄마 마마도 아이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엄마의 사랑, 그쵸? 엄마의 사랑.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쪼렛짤부터 시작. 엄마한테 감사 인사부터 가볍게 해볼게요. 오늘 진짜 눈물 날지도 몰라. 마마, 시시니. 엄마의 사랑, 마마다. 그 사랑에 이제 감사 인사 한번 해볼게요. 마마, 시시니. 엄마, 고마워, 그쵸? 마마, 시시니. 마마, 시시니. 마마, 워, 아이니. 여기서 아직까지 쪼렛짤이에요. 마마, 워, 아이니. 그리고, 완전 아직 중고 초급자이신 분들, 왜 방송에 병음이 없어? 병음을 자꾸 보다 보면요, 중국어가 안 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마 같은 거는 병음이 없어도 요 정도는 쓰지는 못해도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뗀다 생각하시고, 한번 떼고 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읽혀질 거예요.
마마 워 아이 니. 마마 워 아이 니. 제가 읽어드리니까. 마마 워 아이 니. 그러면 그건 무슨 말? 여러분 이거 되게 어색하죠? 한번 써보세요. 그래도 한국어로. 마마 시시니. 마마 워 아이 니. 엄마 사랑해요. 그쵸?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그리고 우리가 되게 많이 생각하는 거. 시시니. 같이 떠오르는 거. 오늘도 저는 못 갔거든요, 대구에. 그래서 엄마한테, 마마, 뚜에부치. 마마, 뚜에부치. 초급자리니까, 뚜에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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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그쵸? 고마워, 사랑해, 뚜에부치. 미안해, 라는 뜻이에요. I love you, 고마워, 미안해. 그리고, 워, 아이, 마마. 어쨌든 나는, 워, 아이, 사랑해, 마마. 누구를? 마마, 워, 아이, 마마. 워, 아이, 마마.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꽃샘님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워, 아이, 마마. 그리고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떠가 문장에 껴 있어요. 떠는 막 뭔가 잘난 척하고 되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떠는요. 명사만 수식해요. 워, 아이, 워, 더, 마마. 그러면 떠 뒤에 있는 거는 명사라고 생각하고 번역을 이어가시면 돼요. 워, 아이, 나는 사랑해. 뭐를? 워, 아이, 워, 더, 마마. 나의, 그쵸, 나는, 이게 뭔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이 말도 맞고요. 나는, 아이, 워, 더, 마마. 나의 엄마를 사랑해. 저는 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라고 막 부르시는구나. 나의 어머니를 사랑해. 란 뜻이죠. 어머니라고 하시는구나. 저는 어머니란 말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 이상해. 어머니 하는 것좀 이상해. 엄마라고 하는 게 익숙해가지고. 그쵸. 현이님도 아직 엄마라 하죠. 어머니라고 많이들 하나. 남자들은 어머니라고, 어머니. 어머니는 또 창피하니까 어머니 이렇게 하구나. 되게 오글거려요. 나는 좀 그래. 나는, 우리 경상도라서 그런가 보다. 경상도라서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요거는 번체예요. 여기 보면요. 이게 말자 번체인데요. 마마. 번체로 쓰는 거 보면요. 엄마는 여자로 태어나서 말처럼 새끼를 등에 업고 계속 힘든 노동을 하는 걸 묘사한 거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여자로 태어나서 말처럼 자식을 등에 업고 계속 일하는 거. 그래서 엄마라는 글자를 그렇게 익히시면 돼요. 마마. 요 앞에 있던 마마는 간체고요. 요게 번체예요. 번체. 그리고 워, 하오, 아이, 니, 하오, 아이, 니, 하오, 아이, 니. 이렇게 써 있는데, 워, 하오, 아이, 니, 하오, 아이, 니, 하오, 아이, 니.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오가 이때 어떤 의미일까? 좋다일까요? 매우일까요? 좋다라는 뜻도 있고요. 대박, 많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예쁠까요? 저는 진짜 좋아해요.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라는 뜻이에요. 이때 하오는요, 하오,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 쓰여가지고 好漂亮, 好可爱, 好好吃, 好好看, 好贵 할때 好, 매우란 뜻이 있어요. 대단히, 非常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는 我 好爱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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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사랑해, 되게 사랑해, 되게 사랑해란 뜻이에요. 그렇죠. 똑똑한 말로는 부사라고 하지요. 好爱你, 好爱你, 我好想你, 好想你, 好想你 하자 노래 그 있잖아요. 그것처럼 好喜欢, 好好喝, 好甜呐. 好感谢，好好大，엄청커할때그때好란뜻으로보시면되고요。妈妈是我的，이렇게끝났어。이거어떻게해석할까？妈妈是，엄마는我的，이렇게끝났어요。이거어떻게해석할까요？자초급자들이한번해보세요。매일막 지금 고급 하실수있는 분들 말고지금정말 아프리카 TV 오늘 막 처음 깔아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 엄마는 내 거, 그쵸? 마마是我的. 마마是我的. 엄마는 내 거란 뜻이고요. 요거 글자 조금 복잡하죠? 이게 번체라서 그래요. 번체라서 그렇고요. 간체로 하나 써드릴게요. 간체로 써드리면. 오늘날이 우리는 아까 푸모지에라고 했는데 중국은 무친지에란 날이에요. 콰이러. 母亲节 快乐 이렇게 쓰시면 母亲节 快乐 우리 생日 快乐 하는 것처럼 快乐 周末 快乐 생日 快乐 快乐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이런 말인데 母亲节 快乐 그러면 행복한 어머니의 날 되세요
어떤 날이 더쓸수 있어요? 춘제 快乐, 신년 快乐, 생일 快乐, 조모 快乐, 어느 날이든 다쓸수 있거든요. 어디에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춘제 快乐 그러면 행복한 어버이날 되세요. 어머니날 행복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꽃이 저什么花? 이 꽃도 똑같지 않아요? 나는 이 꽃을 우리만 쓰는 줄 알았어. 한국에서만. 근데 중국은 사실 꽃을 주는 문화가 한국처럼 되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꽃 선물을 받거나 한 적은 없는데 이게 이렇게 그림으로 있더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중국도 감사의 의미로는 다 카네이션을 준대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요거 한번 들으면 안 까먹는 건데요. 카네이션 중국어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康乃馨, 康乃馨, 카네이션, 康乃馨, 康乃馨. 아마 이게 카네이션이란 말 자체가 외래어에서 왔기 때문에 가장 발음이 비슷한 걸 여기도 옮겨놓은 것 같아. 康乃馨, 康乃馨, 카네이션, 康乃馨, 康乃馨, 康乃馨. 이렇게 쓰시면 돼요. 对不起, 康乃馨, 康乃馨.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공부했던 무친지에 5월 둘째 주 일요일,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이 중국의 어머니날이고요. 이는 학교를 쉬거나 회사를 쉬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중국도 전화드리고 또 이날쯤 되면 이제 엄마 아빠 가사에 들어간 노래 같은 게막 울려 퍼지고 그 정도지. 막 이날 굉장히 막뭐 어린이날처럼 막 쉬고 그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카네이션은 캉날씬이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엄마에게 康乃馨 선물과 함께 축원의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마마, 祝你健康快乐。마마, 祝你生日快乐。할때 많이 나왔죠? 祝你生日快乐。할때 나왔던 거죠. 祝你 bless you 健康快乐。祝你健康快乐。妈妈，祝你健康快乐。이거 어떻게 해석해? 마마, 祝你健康快乐。그 정말 엄마에게 엽서 카드 쓴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마마 쭈니 젠캉 콰이러. 엄마 건강하시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젠캉 건강하시고 콰이러 땡땡 하세요. 아까 콰이러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마마 쭈니 젠캉 콰이러. 엄마 건강하시고 지금 소마님이 쓴 거랑 그리고 현이님이 쓰고 두개 합치시면 돼요. 소마님이 쓴 거랑 두개 합치세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쵸? 현이님이 쓰고 정답입니다. 만댕댕이님 정답입니다. 마마, 쭈니, 젠캉, 콰일러.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다시 여기 캉날신이라고 했어요. 캉날신. 캉날신을 송게이 天下 所有的 母亲. 받쳐볼게요. 나는 오 우리 배에 글자 두 개가 틀렸어. 추얼러 2个字. 나는 나으떠 一定要翻译成 으. 然后 엄不是 마마 要翻译成 마마 엄마 엄마. 少了 이거 마这个字. 送给는 바칩니다. 전달합니다. 天下는 하늘 아래 세상에 있는 所有 所有가 뭔 말이냐면요. 모든이란 뜻이에요. 또 말고, 所有 모든, 所有的 모든 母亲에게 康乃馨을 바칩니다. 그럼 전부, 所有的母亲, 세상에 모든 어머니, 이때 또더 이런 건안 돼. 또더 이런 건안 되고요. 所有的 이게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엄마에게 바칩니다. 送给 天下 천하의 하늘 아래 이 땅에 所有的 母亲 모든 분에게 이거 康乃馨을 바칩니다라는 뜻입니다. 明白吗? 별로 어렵지 않죠? 送给 所有란 단어 되게 많이 쓰여요. 所有的人 모든 사람, 所有的课 모든 수업, 所有的直播 모든 생방송, 所有的美女 모든 예쁜 이들 할때 所有 굉장히 많이 쓰인 단어고요. 所有 꼭 알아둬야 되는 단어예요. 所有 그리고 康乃馨 카네이션. 쪼여짜리 이제 끝나가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달하면서 엄마에게 한 마디 더 해볼게요. 跟 마마 说一声跟某某와 혹은 여기서는 에게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跟 마마 说 엄마에게 一声一声은 한 소리 내보세요. 즉 한마디 해보세요. 跟 마마 说一声 엄마에게 한마디 전해주세요. 您
辛苦了，您辛苦了。一切여기서는어울리지않죠？一切더잘쓰지않아요。그냥네이치는일반적으로요뭐뭐더이치이렇게넘어가요。여기는 소요가 가장 어울리기 때문에 소요를 쓴 거예요. 이치에는 일반적으로 이따 뒤에 나올 거예요. 한번더 이치에 쓰이는 방법이 이따 비교해 보세요. 스스로 어머님께 한마디 전해 주세요. 니 싱쿠울러 수고하셨어요. 니 싱쿠울러 수고하셨어요. 싱쿠울러 신 이거 신자 어디서 봤어요? 신이 신자 라면 사면 있죠? 풀라면 신 엄마한테 한 소리 하지 말고 엄마한테 한마디 해주셔야죠. 신, 이 신자 신라면 사면 있죠. 신, 매울 신, 구, 쓸고, 맵고 쓴 시간을 잘 보내셨어요. 네, 셨어요, 러. 이렇게 임의하셨어, 러. 그러니까 이게 수고했어요가 되는 거예요. 맵고 쓴 시간을 잘 보내셨으니까 수고하셨어요. 싱쿠, 러. 싱쿠러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오래오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싱쿠러 막 되게 달콤하고 좋은 시간만 있지 않잖아요. 막 되게 고생스럽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비로소 싱쿠러 수고했어라는 말이 어울리는 거죠. 跟妈妈说一声你辛苦了，你辛苦了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下一个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其实 사실은 전 다만 想说 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마마 씨씨에 니 게이 워더 이치 여기에 이치가 써요. 아까 야오청님이 소요하고 이치 어떻게 다르냐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요는 소요 더의 형태로 쓰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치에는 뭐뭐의 일체 뭐뭐의 일체 우리도 안주 일체 이렇게 쓰잖아요. 요렇게 쓰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각자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게 이치의 역할인 거죠. 其实, 나는 只是 다만 想说 말하고 싶었어요. 마마, 엄마, 谢谢, 감사해요. 您, 당신이 给我的, 저에게 주신 이치, 이치. 수고하셨어요. 맞아요. 싱크러 수고하셨어요. 写得很好. 一天比一天好。其实你只是我只是想说，妈妈，谢谢你给我的一切。这是怎么翻译呀？사실저는그말을하고싶었던것뿐이에요。야그리고지시네가우리페이귀엽다니까좀기분이그렇다 그 우리 페이님 그분을 청할 때는 영어로 타이핑하도록 해. 네가 나한테 라오반한테 우리 페이 귀엽다고 쓰니까 좀 노리고 한것 같고. 약간 좀 전략적인 것 같아. 되게 좋지 않아. 자, 그리고 일단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2번 뭐라고 했지? 사과 뭔지 잘못 봤는데요. 일단 사과할게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약간 일단 다시 한번 붙여주세요. 너무 길어가지고. 其实我只是想说, 妈妈, 谢谢给我的一切. 妈妈, 我爱你. 妈妈, 我爱你는 엄마 사랑해요란 뜻이지요. 약간 지능적으로 시애님이 나를 디스하고 있었지. 사실 그말 하고 싶었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사랑해. 짱짱님도 괜히 엄마 사랑해라고 하면 저거 하니까 엄마 사랑해. 이거 나랑 비슷하다. 끝에 이렇게 뭔가 되게 로우마한 거 얘기할 때꼭 끝에다가 사랑해 이렇게 붙이는 거 약간 우리들 되게 창피해서 그런 거야. 창피해서 엄마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 사랑해라고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저,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오, 아오. 그리고 아까 우리 야우청님이 물어봤던 거, 이치에. 이치에는 대명사예요. 이것들. 그래서 그 역할이, 뭐뭐의 이치에, 뭐뭐 더 저거, 뭐뭐 더 나하고 같은 느낌으로 이치에를 쓰는 거고요. 앞에 소요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모든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모든. 얘는 대명사. 그쵸? 我去给妈妈打个电话，嗯啊，孝 顺的儿子啊。 非常的好. 자, 쪼렙쪼렙 끝나갑니다. 진짜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으셔야 돼. 아니지. 여러분 기준으로는 이렇게 읽어야 되나? 아무튼 어미 모자부터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무친, 어머니. 아까 마마는 엄마, 무친은 어머니라는 의미고요. 대신에 우리가 엄마한테 마마 혹은 마 아니면 라오마라고는 많이 쓰는데 무친이라고 잘 부르지는 않아요. 중국에서 엄마를 부를 때
이분은 저의 모친입니다. 소개할 때 쓰거나 아니면은 뭐 누구 전상서 이렇게 쓸때 모친 이렇게 쓰긴 하는데요. 부를 때는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고 그래도 모친이라고 부르면 너무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부를 때는 마마, 라오마, 마 정도로 부르시면 돼요. 부를 때는 그쵸? 이때는 이제 우리 글 쓰는 거니까 엄마에게 편지. 모친, 네 싱쿠러, 닌 웨이워. 웨이는 for 뭐뭐를 위하여, 웨이 워 푸추 타이뚜어 타이뚜어인데요. 모르는 글자 한개 있죠. 푸추 제공하다, 지급하다, 이렇게 받쳐주다, 뭐 들여주다, 뭐뭐를 제공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모친 닌 싱쿠러 수고하셨어요. 닌 웨이 워 푸추 타이뚜어 타이뚜어. 요 글자 하나 모르죠? 푸추. 이제 쪼렙짤도 여러분들이 중국어가 늘어가지고 쪼렙짤인데 막 HSK에 막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그래요. 얘는 이제 급수가 없네. 엄마, 수고하셨어요. 당신이 저를 위해 주신 모든 것들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번역해 편지 같을까? 난잘 못하겠다. 모친님 辛苦了, 你为我付出太多太多。太多,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번역하는 게 제일 예쁠까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오, 슬퍼.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엄마는 왜 항상 너무 많은 걸 줄까? 엄마 고생하셨어요. 저를 위해 해주신 수많은 것들 다 감사합니다. 好. 그리고 지금 이제 쪼렙짤을 이렇게 단편단편인데요. 중국 고글짤부터는 스토리텔링이 돼요. 그래서 좀 슬픈 게 있어요. 타이도. 신디 사신님 고맙습니다. 谢谢你的 50个팬가입. 谢谢你加入我的粉丝，非常的感谢。 고맙습니다. 자, 母亲你辛苦了，你为我付出太多太多。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기 왼쪽부터 읽으셔야 되는데요. 왼쪽부터 아래로 읽을게요. 이렇게 읽지 말고 아래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토이토이 조밥님이 너무 많은 거 타이뚜어를 주시고 다시 돌려. 자, 왼쪽부터 하나씩 읽어볼게요. 时间你慢点走，时间你慢点走，时间 시간아, 시간, 시간이죠. 니, 당신, 만디엔, 어떻게 해석할까? 만디엔, 시간, 니, 만디엔, 走, 시간, 니, 만디엔, 走, 시간, 니, 만디엔, 走, 만, 중국 사람 얘기할 때 만만디, 만만디 하잖아요. 그게 만디엔이에요. 만만, 천천히 가는 거. 시간아, 니, 너 좀, 만디엔, 走, 천천히 좀 가라. 나로 하여금 페이는 페이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페이 마마 뚜어이시에 뚜어이시에 시간아 천천히 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랑이 들어가면 뒷놈이 하는 거야. 뒤에 있는 거. 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제발 네가 나로 하여금 시간아 천천히 가라. 랑워 나로 하여금 페이 마마 엄마와 함께 뚜어이시에 시간을 천천히 가라까지는 다 잘하고 있고요. 그 뒤에 거 번역을 어떻게 하는 게 예쁠까? 저 짤방이 저만 잘려서 보이나요? 잘려 보여요? 어떻게? 글자가 안 보여요? 글자 다 나오는 것 같은데? 미안. 지금 다 나오죠? 다안 나오나? 어떡하지? 쓰시는 분도 있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시간을 천천히 좀 가라. 내가 엄마랑 좀 많이 좀 같이 하자. 이 뜻이에요. 이 되게 공감되지 않아요? 时间你慢点走好吗？让我陪妈妈多一些。 제가 엄마랑 많은 시간 함께 할수 있게. 오늘 되게 채팅 예쁘게 하시네요. 좋습니다. 요게 마지막 자리예요. 뒷자리 안 할게요. 요게 마지막 쪼렙짤 마지막 거. 妈妈，你会永远陪着我，对吗？ 妈妈, 엄마는 니 会 뭐뭐 할 거지라는 미래의 추측을 물을 수 있어요. 용에는 영원이란 뜻이고요. 한자 그대로 영원이에요. 陪着我, 陪着我, 陪는 함께하다. 看着我, 听着我, 爱着我 할때 뭐뭐한 상태로 나와 함께할 거지? 对吗? 그치? 되게 예쁘지? 이손 보니까 애기가 말하는 것 같아. 엄마는 영원히 나랑 같이 할 거지? 그치? 妈妈,你会永远陪着我, 对吗?
엄마 영원히 함께 할 거지. 맞아요. 엄마 영원히 저랑 함께 해주실 거죠. 그쵸?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 되게 뭔가 잔잔하게 막, 그치, 그렇지 않아? 엄마 나랑 평생 같이 있어 줄 거지. 영원히 같이 있어 줄 거지. 되게 저는 오짤방 하면서 약간 울컥했던 짤방이 쪼랩짤은 없는데, 뒤에 그 카툰 번역할 때몇개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까